네, 언제나 찌르는 스피어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RD입니다, RD. 네. RD는 근데 RD하면 뒤에 바로 자연스럽게 붙어놓은 숫자가 있죠? 250. RD250. 네, 250. 워낙에 저희가 RD250을 리뷰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RD250을 되게 전략적으로 거의 제일 대표 모델로 네. 그렇게 삼으셔가지고 아티스트 그런 뭐 시그니처 이런 느낌으로 제작하셔가지고 많이 또 엔도서도 많이 하셨고 아, 해서 이게 250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스피어의 대표 레스폴 모델로 그렇죠. 기억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250 모델은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는 더 엔트리급. 근데 저희가 RD250도 그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할인 패키지가 20만원대 후반이고 막 이랬던 네, 시절이 네, 있었어요. 엄청. 근데 지금 이제 그 가격대에 찾아보기는 이제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150이 할인가 기준 30만원. 근데 요새 30만원짜리 기타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0만원이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가격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스트레스는 30만원짜리 찾으려면 찾는데 근데 레스폴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예전에 RD250이 얼마나 저렴한 기타였는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네요. 네, 언제나 찌르는 브랜드 RD 스피어의 RD150V 이번에 또 뭘로 어떻게 찌를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저희가 그 홀로 시리즈 할 때 거기에 네. 술라웨시라는 지방이 등장했어요. 술라웨시라는 지방이 인도네시아 중앙 지역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에보니를 에보니? 사용하셔서 아마라 에보니 네, 스펙이 요거. 새로 사장님이 이제 해오시는 나무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중앙부다 보니까 당연히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되겠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30만 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0cm 무게 3.61kg 두께는 45mm인데 아치 포함해서 조감으로 보면 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플레이 띠틀은 75mm고요.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에 바디 넥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어 빈티지 튜너 네, 그렇죠. 그린키 튜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던 슬라이시 아마라 에보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색깔 좋습니다. 네, 스케일은 깁슨 스탠다드죠. 24.75인치 629mm 스케일 가지고 있고요. 22프렛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GVOP12 스피어 찌르는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2볼륨 2톤 그리고 스피어의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는데 뭐 어쨌든 최대한 뺄 건 뺀 저렴한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 다 있어요. 바인딩까지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네.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잘했네요. 제가 스피어 하기 전에 앰프를 한 눈금씩 줄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네. 네, 그래야 적절하게 생각보다 출력이 세지 않고 미리 예. 네. 원천 징수해야죠. 네. 마샬은 어떨까요? 마샬은 안 줄였는데 저음이 아주 괜찮네요. 개인 부스터가 걸리니까 괜찮네요. 네. 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마샬이랑 상성이 굉장히 좋네요. 밸런스가 아주 적절합니다. 하이도 충분히 나오고요. 그렇죠. 이제 팬더의 레드락. 요거를 다시 써야 될게요. 리듬 트래블이 아니라 찌른다 많이 찌른다. 그렇군요. 네. 찌른다 많이 찌른다. 찌른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겹겹이 찌르시네요. 이거. 아 이거 엄청나네요. 무서워서 못 듣겠어요. 막. 자 마샬 지금 8인데 정확하게 8이고 5. 저 소리 봐. 뭐가 폭발하기. 아 불안해. 네. 오 시원해 씨.
잘났다. 헛웃음이 나온다 진짜. 아니 뭔가 막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뭐 배음이 많거나 이런 사운드는 아닌데 그 줄 하나하나의 사운드가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네. 찔러요 그냥. 네, 그냥 네. 찔러요. 그 아까 저는 클린턴 들었을 때 네. 팬더에서 약간 좀 하이가 살짝 둔하지 않나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약간 상성이 문제였던 거고 네. 그 이외 나머지 손들은 하이 다 찌르네요. 어 좋아요. 이펙터도 잘 먹고. 어쨌든 뭐 디테일한 배음이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운드는 충분히 네, 레스폴로서 잘 뽑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돌려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욕할 사람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직선적인 사람 아,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약간 이런 느낌. 네. 그거 왜 전에 왜 그랬어요? 가래야 야, 이, 아, 야 당장 지금 네, 바로 그냥 바로 그런 right 사람. Here, right now. 네 그리고 네. 저기 뒤끝없고 뒤끝없고 네, 뒤끝없고 그런 느낌입니다. 죽였는데 뭐 뒤끝이 있으면 찔렀는데 뒤끝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정말 네 이게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원하고 명쾌한 느낌이 있는데 살짝 좀 단순 무식한 느낌도 있어요. 네, 약간, 살짝 너무 뭔가 너무 너무 뭐, 직선적이세요. 그렇죠. 뭐 그냥 빠꾸 없는 느낌. 예. 네. 좀 그런 느낌 좀 듭니다. 거의 네 거의 진짜 이것 말고 다른 옵션이 없는 예, 것 같은 사운드가 들려요. 네 RD150V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선적이고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기타가 없겠고요. 세상에 그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빠져나갈 구멍도 좀 필요하고 다양한 옵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뭐 이런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좀 그렇게 빡고 없는 사람이 있어 네, 이런 네.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주 좀 강한 반주에다 붙여서 들어볼게요.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네요. 네. 네. 아주, 네. 야 이러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네. 네. 거의 이 정도면 그 자연인이다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 그럴까요? 느낌이 있잖아요. 거의 산 속에서 혼자 멧돼지 때려잡아서 사실 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생김새 보시면 좀 그런 스타일이시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수염 탁 이렇게 났습니다. 네. 뭐 찌르다가 이제 뭐 저기 막 묻고 막. 네. 그리고 뭔가 이 찌르다가 안 들면 나를 가는 느낌이 아니고 네, 그냥 뒤로 후려파는 네, 느낌 네, 있죠. 네, 뭐 둔기 뭐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좀 스피어 중에서도 좀 그 뭔가 밀고 나가는 그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네. 확고한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RD150V. 네, 좋게 말하면. 단순 명료 명쾌 좀 네. 나쁘게 말하면 단순 무식 무식에.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30만원에 만날 수 있는 레스폴의 좋은 예를 봤습니다. 마살 개인톤은 세계 최고군요. 네 정말 더 이상 개인은 없습니다. 네 약간 헛웃음이 나요. 아니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느낌이죠. 아니 왜 저렇게 하고 살아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시청자를 좀 알아드릴게요. 2331화의 M4 빈티지 모델이었습니다. 워시번. 네, 은총씨가 좋은 연주로 누노의 향기를 잘 입혀주셨는데요. 좌스카와 우피포님, 만지면 왠지 톱밥이 묻어나올 것 같은 외관에 뭔가 딱 그거 하라고 만들어진 것만 같은 소리, 살롬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가격, 한줄평, 좁고 깊은 인간관계. 그렇죠.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좁고 맞아요. 깊은 인간관계. 네. 그렇습니다. 좌스카 우피포님 선물 해드릴게요. 선생님 탈출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네. 창과 방패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창과 방패가 싸우면 항상 창이 이긴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모순 이런 거 그냥 모모모모모모모네. 예, 모모죠. 모모. 네. 이 스피어 기타가 못 뚫는 개인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한 줄 더. 저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사운드 그냥 좋고 나쁨 이런 걸 네, 떠나갖고. 네. 250이랑 했을 때 둘이 싸우면 152 이깁니다. 이겨 이기기는 네. 이 사운드의 네. 어떤 그런 뭐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네, 그냥 정말 이겨요, 폭력성과 네. 그냥 피지컬로 봤을 때 다 이겨요. 150. 네, 152 이깁니다. 싸우면 이겨요. 자, 이렇게 놀라운 기타 RD150V. 아, 150 V가 빅토리구나. 빅토리의 V구나. 근데 싸우면 다 이겨. 네, 네. 150전 150승. 네, 150전 150승. 150 빅토리. 150 빅토리. 네, RD 예. 150 빅토리. 야,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무슨. 네. 승리 점수 드리겠습니다. 승리 점수. 승점 드리기. 네, 승점. 승점. 야, 이거 진짜. 야, 아, 승점 몇 대면? 네, 승점 몇 대면? 8.0. 8. 네, 98. 아, 네. 저는 이게 너무 저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기타라 저는 9점까지 못 드리겠고. 네, 그래서 막. 척 노리스 그 형님 나오시는 영화가 별로 인기가 없죠. 네. 우리 팀이 너무 이겨. 그렇죠. 좀 이상하게 생긴 애는 다 죽어. 그렇죠. 제가 왜 나오지? 그, 너무 그런 거죠. 척 노리스한테 맞으려고 나온 거. 아, 네. 너무 극단적인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자, 150전 150승을 네. 기록하고 있는 RD 150승. 150V, 예. 네, 150승 기타. 자, 150V. 승점 8.0, 9.0을 아주 잘 받으셨네요. 승점이요. 네. 자, 뭐 사장님, 네 여전히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네요. 네, 앞으로도 좋은 나무 잘 만듬, 찾아서 만듬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피어의 놀라운 기타 보셨고요. 놀라운 기타. 네, 여러분들 네. 싸워서 이긴다고 좋은 기타가 아니에요. 네. 잘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타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